오늘 메뉴는요, 이, 요즘 우리 집에 계속 애호박을 따오는데, 애호박을 끊임없이 따오죠, 지금. 끊임없이 애호박을 따오는데, 이, 애호박을, 아주 사방에 애호박이에요. 애호박을 하고, 양파 좀 썰어 놓고, 깻잎 넣고, 애호박 깻잎 전이에요. 애호박에다 깻잎 좀 채 썰어가지고, 다 텃밭에서 나는 것들로. 깻잎전을 지금 애호박 깻잎전 하고 또 이제 애호박 가지고 오징어 깻잎 또 초무침이에요. 이건 어려서 내가 자주 먹던 것인데 호박하고 오징어를 같이 넣어서 초무침을 해요. 그러면 호박의 부드러움과 오징어의 쫄깃거린 것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던 것인데 호박을 살짝 데쳐요. 이렇게 뭉개지 않을 정도 살짝 데치고 이 오징어를 통통한 살이 찐 큰 오징어를 껍질 벗겼어요.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오징어를 썰어서 채쓰듯이 썰어가지고는 같이 넣어서 저 고추장하고 식초랑 설탕 좀 넣어서 주무르고 나는 여기다 이제 양파를 양파하고 이 깻잎도 좀 넣으려고 그래요. 본래는 이제 저기 호박하고 이 오징어 만나서 살살살 주물러서 이렇게 이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저기 맛있는데 나는 이제 집에 있는 그 깻잎하고 자색 양파를 넣어서 같이 오징어 호박 초무침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호박전이 또 땡기니까 호박전을 채 썰어서 이제 어머 계속 따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따오고 저녁에도 따오고 계속 이렇게 이쁜 호박들이 나오니까 저기 아까우니까 이것도 이것을 커버리면 또 늙은 호박은 잘 먹기가 힘들잖아요. 애호박일 때 부지런히 따서 먹느라고 지금 저 부치는 중이에요. 뭐 뭉개거든 연락하세요. 오늘 지금 애호박에게 깻잎 부침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호박 오징어 초무침을 하려고 그래요. 애호박 오징어 초무침하고 여기다 이제 뭐 저 깻잎도 좀 썰어 놓고 이렇게 저 자색 양파도 좀 채 썰어서 넣어서 같이 무쳐도 괜찮아요. 자색 양파는 생으로도 먹으니까 깻잎은 생으로 먹는 것도 그냥 두고 호박만 살짝 데치고 오징어 좀 데쳤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오죠? 호박 채 썰어 가지고 지금 호박 부친 게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오징어 이제 호박 초무침을 할 거예요. 오징어 호박 초무침하고 이건 어렸을 때 내가 자주 먹던 것인데 호박을 이게 뭉개지 않도록 살짝 데쳐요. 그래가지고 고추장 넣고 식초 설탕 넣고 마늘 좀 다져 넣고 이렇게 무치죠. 그리고 이제 지천에 지금 요새 계속 호박을 따니까 지금 호박전을 부치고 있어요. 호박 채 썰어서 아이고 맛있게 됐네요. 아주 맛있게 됐어요. 아이고 맛있게 됐네. 아이고 맛있게 됐어요. 호박전이 누리누리하게 아주 잘 됐어요. 아이고 맛있게 됐네요. 지금 호박전을 부치고 있어요.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 익어지네요. 호박전이. 참 먹고 싶네요. 그죠? 지금 오늘 메뉴는요? 오늘 저녁 메뉴는? 호박하고 살이 통통 오른, 호박은 살짝 데쳤어요.
호박 데치고 지금 이 호박 부침을 붙여가지고 호박을 채 썰어서 깻잎 좀 채 썰고 같이 넣어서 호박 깻잎전을 부치고 있어요. 깻잎은 철분도 많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또 좋죠. 그리고 호박은 요새 계속 이렇게 호박이 애호박이 지금 열리니까 부지런히 지금 해먹고 또 야채 박스에 저장도 하고 뭔게요? 라이브에 오 라이브가 아닌데 이렇게 오래 끓였네. 이게 해버렸네.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